잉어TV 토목시공기술사 공부 181 코스 25일차 공부 메뉴 당신을 믿는 가족들 오늘의 한마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. 당신이 몇 번을 넘어져도 믿고 기다려줄 겁니다. 그런 가족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합시다. 합격! 불합격을 떠나 최소한 미련 없이 공부하고 시험을 치릅시다. 오늘은 뭐 공부하면 돼요? 기술사 주제 한 바퀴 8개 강의 청취하시고 복습 및 관련 자료를 공부하시므로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. 교재 장치의 기능과 형식, 교재 장치 종류별 특징, 교량의 신축이음 장치, 교량 구조물의 성능 저하, 교량 구조물 보수 및 보강 공법, 규면 방수 공법, 터널과 불 연속면, 터널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안반 분류 방법, 토목시공기술사 기출문제 113회 풀이 영상을 청취하시고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. 방파제, 혼성제에 대한 장단점 및 시공시 유의사항, 오늘의 공부 확인 질문입니다. 납, 면진, 받침 교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.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끝!